1994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레아 포터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아한테는 너무나 다정한 부모님과 두 살 많은 오빠 맥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맥스는 레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동생이 생긴다는 기쁜 마음에 레아랑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레아가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 두 남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맥스가 레아를 아주 각별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 오빠의 보호 속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레아는 맥스를 자신의 영웅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오빠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맥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 레아는 맥스랑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레아는 성격도 아주 밝고 친절해서 주변에 친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다 학업 성적까지 우수해 대학생활은 꽤 원활했습니다. 이런 레아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맥스랑 함께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레아는 맥스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맥스가 약속이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도 영원하진 못했습니다. 맥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의 이상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과 직장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맥스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독 오빠랑 각별하게 지냈던 레아는 맥스한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은 레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맥스가 취업을 하고 결국 두 남매는 떨어져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부터 레아는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얼굴을 보는 일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레아가 언제부턴가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아를 곁에서 지켜보던 레아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너무 걱정이 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자기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아는 2014년에 제시 마인이라는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타투이스트였던 제시는 당시 3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아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시는 심각한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제시는 레아한테 여러 차례 약물 투입을 권유했고 결국 레아는 제시의 권유에 넘어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레아의 친구 중에 멜로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레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멜로리는 이런 레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병원까지 알아봐 줍니다. 레아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의 시간을 겪다가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불가능해진 레아는 퇴학 처리를 당하고 맙니다. 2014년 5월, 레아는 자신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남자친구 제시와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약물 중독 치료도 받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던 레아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짐을 합니다. 한편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던 맥스는 오랜만에 레아랑 연락을 합니다. 이때 레아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레아의 이야기를 들은 맥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어린 시절의 여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오빠로서 그런 레아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맥스는 진심으로 레아를 격려해 주었고 바쁜 일정이 끝나는 대로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2014년 6월 2일, 이날은 레아가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레아는 친구 멜로리랑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만났습니다. 멜로리가 본 레아의 모습은 너무나 야위고 혈색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오빠 맥스랑 연락이 닿아서인지 평소 때보다 정신적으로 꽤 안정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14년 6월 3일, 레아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레아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연락이 되질 않는 레아한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레아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일단 경찰은 레아의 전 남자친구인 제시 마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레아랑 헤어지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약물 중독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헤어진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고 의심이 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제시는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레아가 사라진 탓에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레아를 찾아내기 위해서 곳곳에 실종 전단지를 배포했고 레아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레아의 엄마가 레아의 페이스북을 쭉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레아의 사진에 달린 댓글들을 자세히 읽어보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웨이드라는 남자였습니다. 레아랑 웨이드는 마치 연인 관계처럼 서로한테 애정 표현을 하면서 댓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드는 레아의 가족한테 있어서 사실 낯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웨이드는 맥스랑 레아, 이 두 남매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동창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가 아닌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웨이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곳에서 군용 헬기 수리기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웨이드는 1년 만에 군대에서 해임을 당합니다. 이후 웨이드는 대학교에 진학해 형사사법을 전공하면서 경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외적인 모습이나 성격을 보면 웨이드는 레아가 좋아할 타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페이스북 안에서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레아의 엄마는 혹시라도 웨이드가 레아의 행방을 알고 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웨이드한테 연락을 시도합니다. 연락이 닿은 웨이드는 레아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레아가 실종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시 숙소를 찾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웨이드가 우연히 그 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집에서 잠시 머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던 레아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런 웨이드한테 고마움을 느꼈는지 레아는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부터 웨이드랑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사라진 2014년 6월 3일 이날 웨이드는 자신의 집으로 레아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레아가 문자 한 통을 받고는 웨이드의 집을 급하게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간 레아는 집 밖에 세워져 있던 어떤 하얀 트럭에 올라타서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웨이드가 본 레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웨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레아의 엄마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레아가 약물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레아의 엄마는 웨이드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를 곧바로 경찰한테 알렸고 경찰은 웨이드의 뒷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웨이드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웨이드가 군대에서 해임된 이유가 불안정한 정신과 폭력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이런 웨이드가 레아한테 충분히 위험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웨이드를 불러 이것저것 심문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드가 이번 사건의 용의자라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웨이드는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라진 레아를 걱정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레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웨이드는 단순히 레아를 걱정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웨이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웨이드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레아의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량 외부나 내부에서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레아의 차량이 웨이드의 아파트 주차장에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웨이드의 집 내부를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들이 웨이드의 집안에 들어선 순간 일제히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웨이드의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배달 음식 포장지며 먹다 버린 음료수병, 심지어는 상한 음식물까지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웨이드의 방 역시 쓰레기로 가득했는데 지저분하게 얼룩진 침대 매트리스와 카펫에서 소량의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옆에는 더럽혀진 작은 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경찰은 DNA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칼과 매트리스, 카펫에서 염소산으로 혈흔을 지운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웨이드는 6개월 전에 방을 정리하다가 칼에 손을 베어서 피를 흘렸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염소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색하던 당시
웨이드의 노트북에서 젊은 여성을 속여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감금하고 폭행하는 동영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그 여성을 살해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이 연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충격적인 영상들이 웨이드의 노트북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게다가 웨이드는 레아가 사라진 날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추가로 덧붙였는데요. 그날 레아랑 웨이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레아가 어떤 문자를 받고 나서 집을 나섰다는 게 웨이드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웨이드의 설명에도 웨이드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웨이드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영상만 봐도 웨이드의 성향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장소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웨이드는 형사사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증거들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때까지 웨이드를 감시하기로 합니다. 한편 레아의 오빠 맥스는 레아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큰 상실감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웨이드의 노트북에서 그러한 영상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맥스가 알게 됩니다. 맥스는 웨이드가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맥스는 어떻게 하면 웨이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맥스는 웨이드랑 친해진 다음 웨이드의 속마음을 알아내기로 합니다. 맥스는 웨이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록 레아는 실종되었지만 레아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맥스의 이런 전략이 통했는지 이날 이후 웨이드는 맥스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스는 웨이드랑 통화를 하다가 웨이드가 타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맥스는 타로 카드를 이용해 레아의 행방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 웨이드와 만나기로 합니다. 맥스랑 웨이드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맥스는 웨이드가 군인이었다는 점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웨이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고 자신의 친구를 불러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맥스랑 웨이드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맥스는 타로카드를 이용해 웨이드가 자백하게끔 레아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봤지만 좀처럼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맥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네가 내 동생을 살해한 범인이더라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웨이드 너는 너대로 분명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단지 나는 하루빨리 내 동생의 시신을 찾고 싶어. 맥스의 말을 들은 웨이드는 타로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만 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웨이드가 마치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들어 맥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레아는 내가 죽였어. 맥스의 예상대로 범인은 웨이드였습니다. 2014년 6월 3일, 웨이드는 레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재밌게 게임을 하던 중에 레아가 약물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레아는 약물을 사기 위해서 웨이드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웨이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격노하던 레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꺼내 웨이드를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웨이드는 한 손으로는 칼을 맞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레아의 목을 졸랐습니다. 웨이드는 칼을 빼앗으려면 레아를 기절시키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목을 조르던 손에 힘을 더 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레아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레아 역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웨이드는 레아가 기절한 줄 알고 레아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 레아는 웨이드의 힘에 못 이겨 그만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웨이드는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맥스는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찬 나머지 이성을 잃곤 웨이드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그 뒤로 몇 차례 웨이드의 얼굴을 가격하자 보다 못한 맥스의 친구가 맥스를 말렸습니다. 겨우 진정한 맥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웨이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웨이드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레아의 시신 또한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드는 레아의 시신을 대형 비닐봉투에 넣어 그 위를 천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아파트에 마련되어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약 40일 동안 수색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옷과 핸드폰만 발견되었을 뿐 그녀의 시신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웨이드는 징역 48년을 선고받았고 레아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